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한번 다시 베일러가 할 거예요. 저는 오늘은 출장 갈 거예요. 빌니우스에서요. 빌니우스는 리투아니아에 있는데 그거는 유럽 동쪽이에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을 데려갈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갑시다. 지금 그 베아린 공항에서 도착했는데 근데 저는 이 공항 참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2022년에 공사 완료됐어요. 그 공사 진짜 오래 걸렸는데 이슈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전 솔직히 말하자면 인천 공항은 좀 더 멋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거기는 그 메인 홀 너무 멋있고 그리고 거기 영화관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 갔을 때 2014년이었는데 거기 8호 영화관에 가서 그리고 그 이순신 영화 봤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여기는 안타깝게도 영화관이라도 없어요. 어쩔 수 없어. 아까는 너무 이상한 일이 생겼는데 저는 여기 공항에서 그냥 제 플라이트 기다리면서 약간 가게를 구경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가게에서 한 40대 여자 네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서로 한국어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저는 보통 뭐 밖에서 한국인 만날 때 항상 말을 걸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말을 걸어보니 그냥 한국인이냐고 물어봤는데 근데 대답은 아니요. 차이나 중국인이라고.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냥 나가 버렸어요. 너무 이상한데 그냥 독일 공항에서 중국인들이 서로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런가? 하긴 악센트가 좀 있었는데. 저는 그냥 무슨 사투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중국인이었구나. 뭐. 예이!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나이스. 그다지 뭐 큰 방이 아니지만 근데 괜찮은 편? 괜찮아요? 마음에 들어요? 네, 전 지금 두 번째로 이 호텔에 묵었어요. 전 이미 한 번 여기 빌니우스에서 출장 했으니까요. 오늘의 목적은 그냥 좀 밖으로 나가서 영상 촬영하려고 했는데 근데 네, 밖에 보니 비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아마 TV에서 유튜브 좀 보고 그리고 일단은 스트리트 파이터 좀 할 거예요. 저는 힙박스 가져왔으니까요. 아, 비가 그쳤어요. 저는 그냥 호텔에서부터 좀 산책 갈 거예요. 거의 좀 200m 후에는 무슨 재미있는 스케이트장이 있어요. 그거 한번 확인하고 싶어요. 이 강은 네리스 강이라고 해요. 빌니우스 동에서 흐러요. 한 500km 강이에요. 진짜 멀어요. 멋있어요. 그리고 이거 봐요. 여기는 그냥 진짜 잘 놀 수 있는 공항이에요. 이게 빌니우스의 스카이라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거 참 멋있어 보이는데? 말했듯이 네리스 강. 왠지 이 건물의 건축은 참 마음에 들어요. 이거 왠지 멋있어 보여요.
근데 독일에서도 이런 건물이 많아요. 그래서 마음에 들까? 고향 같아서. 전 여기 이 교회 보러 왔어요. 리투아니아 밀누에스의 천주교 성당이라고 해요. 진짜 멋있어요. 저 색깔 봐요. 와, 대단해. 저는 이 빨간색과 흰색 콤비네이션은 진짜 좋은데? 마음에 들어요. 이 교회는 2722년에 만료되었어요. 참 오래된 교회예요. 거기 무슨 공원이 있어요? 거기 한번 가볼까? 거기 뭐인지 모르겠어. 궁금해졌어요. 와, 이쁘네요. 빌니어스의 아, 그거 어떻게 불러요? 깃털? 나무 보세요. 네모로 잘렸어. 웃긴데? 저거 읽을 수 있나요? 건물에 붙이는 그 글자? 푸틴, 던하게 당신 기다리고 있다. 그러게요.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점점 해가 지고 있어요. 저는 천천히 호텔에 돌아갈 거예요. 첫날 완료했습니다. 일어났어요. 우리 한번 같이 아침 식사 먹으러 가자. 호텔 식당에 맛있는 거 있으면 좋겠어. 이거 봐요. Lithuanian tree cake이라고 해요. 샤코티스.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맛봅시다. 와! 약간 케이크보다, 나 케이크보다 좀 딱딱해. 맛있긴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그 빌니우스 카테드라인데 빌니우스의 주 성당이에요. 진짜 진짜 멋있죠? 어이가 없네. 241년 전에 세웠어요. 너무 멋있어요. 하늘이 너무 이뻐요. 여기는 무슨 조각이 있어요? 장군인 것 같아요. Monument to Grand Duke Gediminas이라고 불러요. 이순신이도 멋있죠? 한번 여기 돌아다니자. 지난번에 여기 있을 때 여기 밥 먹었어요. 지금 식당이 엄청 많이 있는 동네예요. 진짜 멋있어요. 약간 이런 옛날 느낌 많이 들어요. 여기 빌니우스에서 성당이 엄청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 음악이 들어요. 우리 아버지도 저 악기 할수 있어요. 아코디언이라고 불러요. 골목에 들어갈까? 이거 재밌어 보여요. 그냥 한번 여기 들어가자. 여기 뭐 재밌는 거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여기 아마는 이런 작은 길에 아마 관광객들이 많이 안 들어가요. 아, 이거는 제 옆에는 중국 식당이 있어요. 다른 길에 나올 거예요. 아, 거기 또 성당이 있어요. 어이가 없네. 저거 봐요. 또 성당이네. Treasury라고 불러요. 와, 이거 봐요. 저 옆에 거의 서울만큼 성당이 많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처음으로 한국에 있을 때, 처음으로 서울에 있을 때 너무 충격받았어요. 야, 성당이 너무 많아서, 아니면 교회가 너무 많아서. 와, 근데 이거 진짜 멋있어 보이는데, 이 건축 좀 봐. 와, 건축이 너무 좋네. 와, 이 커피숍 봐요. 너무 귀엽다. 커피 땡겨. 근데 지금 커피 마시면 안 돼요. 이미 7시인 것 같아요? 아니, 7시 말고 8시. 8시 반이에요, 이미. 전 지금 커피 마시면 안 돼요. 그거는 안 돼. 전 오늘 이미 사무실에서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는데. 아, 오케이. 점점 돌아갑시다.
이 근처에는 무슨 그거 어떻게 불러요? 해산 같은 것도 있어. 사무실에 왔어요. 오늘은 목요일인데 13일이에요. 제 생일이에요. 그래, 41살이 됐어요. 아이고, 시간이 너무 빨라요. 오늘의 목적은 뭐 일을 좀 끝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며칠 전에 그 빌니우스의 성단 봤죠? 그 뒤에는 무슨 해산이 있었어요. 저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한번 그 해산 확인하러 갈 거예요. 후, 퇴근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얘기했던 그 해산으로 올라갈 거예요. 한번 보여줍니다. 그쪽으로.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재밌으면 좋겠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진짜 해산인지 아니면 무슨 아이고 그 단어 한국어로 몰라요. 인터넷에서 확인해 보니 이 탑은 게디미나스 성탑이라고 불러요. 게디미나스 성탑 그거 확인해 봅시다. 저는 입구 찾았어요. 입구 찾았네. 이거 보니 많이 힘들어질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왠지 여기는 무슨 파티 음악이 나와요. 그거 어디 파티가 어디인지 몰라요. 제 뒤에인 것 같아요. 그냥 못 봐요. 오케이, 이거는 뭐 게디미나스 성탑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여기 위키피디아에 따라 위키피디아에 따라 이 탑은 원래 목재탑이었어요. 그거는 1409년이었어요. 근데 부수되었고, 그리고 다시 1933에 다시 세웠어요. 근데 이번은 목재로 아니라 돌로 다시 세웠어요. 저 운동 좀 더 많이 해야 하네. 여기 올라간 것이 좀 많이 힘들어요. 제발 우리 운동 좀 합시다, 여러분. 저는 산책 문제 없이 할 수 있는데 왠지 계단 올라간 것이 항상 진짜 힘들어요. 왜 그런가? 아이고, 도착했어요, 여러분. 드디어. 많이 힘들었는데. 이건 그 탑이고, 여기도 무슨 이거 해산인가? 이거 참 저거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뭐 하늘이 너무 이쁜데. 저거 봐요. 여기 넘어로 봅시다. 후. 나이스. 들어가던 되긴 해요. 무슨 박물관이에요. 근데 돈 내고 싶은 것이 아니야. 아, 괜찮아. 저 뒤에는 그쪽에 무슨 TV탑이 있어요.
아, 그냥 거기와 거기 성당이도 많고 그리고 왠지 예, 거기에도 성당이 하나 있어. 여기 진짜 성당이 엄청 많이 있는데. 성당 도시네. 그럼 다시 내려가자. 다시 내려가자. 빌니우스 공항에 도착했어요. 저는 지금 다시 베를린으로 갈 거예요. 안타깝게도 갈아타야 돼요. 저는 일단 지금 여기 빌니우스부터 프랑포르트 가서 그 다음에는 프랑포르트에서 베를린으로 갈 거예요. 좀 아쉬워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 빌니우스의 공항이에요. 좀 작은 편. 저는 짐이 많이 없어서 다행이에요. 보안 쉽게 지나갔어요. 지금 게이트 찾아야 돼요. A14이라고 하네. 가자 가자 가자. A16, A17, A15 이거